안녕하세요, 엔수입니다. 오늘은 수능 일러스트 시간인데요. 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오늘은 난의 기초를 알아보고 잎을 세 개만 쳐볼게요. 난을 칠 때 그래도 처음에 알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. 그것들을 알려드릴게요. 난은 주로 몰골법을 많이 씁니다. 몰골법은 면으로 나타내는 게 몰골법이에요. 선으로 한 번 백묘, 선을 긋고 안을 칠해주는 게 구륵법. 근데 난에서는 이 몰골법을 많이 사용해요. 먼저 난을 치시기 전에 삽목을 만들어주세요.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기에 먹을 찍어서 비벼줍니다. 농담이 생기도록 삽목을 만들어주세요. 보시면 여기는 진하고 연하게 농담이 생기죠? 그리고 난을 칠 때 손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붓을 이렇게 들고 치는 현안으로 해주시고 중봉을 해주셔야 돼요. 붓의 끝이 가운데로 이렇게 진할 수 있게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은 붓의 끝이 가운데를 지낼 수 있게 중봉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정두법으로 처음 부분을 정두법은 이 못의 머리를 만들어서 처음 부분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 못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역입을 하셔야 돼요. 붓이 가는 방향이 있죠.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 방향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,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반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역입, 정두를 하기 위해서는 역입을 하셔야 정두가 됩니다. 이 부분, 붓을 눌러주는 부분 있죠? 처음에 역입으로 시작을 해서 붓을 이렇게 눌러주죠. 당두, 사마귀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? 사마귀 배가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그려주시는 겁니다. 여기 불에서 누르면서 사마귀 배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중봉으로 반대쪽으로도 그려보겠습니다. 정두, 당두, 끝부분 섬이라고 합니다. 섬이는 쥐 꼬리. 여기는 섬이처럼 그려주시면 돼요. 뒷꼬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빠지는 게 뒷꼬리죠. 이렇게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붓을 점점점 이렇게 들어서 이 뒷꼬리 모양 섬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여기 당두 붓을 들어서 섬이 뒷꼬리처럼 싹 빠지게 붓을 이렇게 들고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한 획을 칠 수가 있습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? 이 두 방향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조금 짧게 한 것부터 조금 길게 하는 것까지 반대쪽도 좀 갈필이 생기기도 해요. 의도해서 갈필을 만들면은 마른 잎, 마른 잎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렇지 않을 때는 붓을 잘 다듬어서 갈라지지 않게 만든 다음에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죠. 난은 그린다고 안 하고 친다고 하죠. 난을 친다. 힘차게 선을 긋는 모습. 이런 이유로 난을 그린다라고 안 하고 난을 친다라고 하죠.
이렇게 힘차게 선을 이렇게 긋는 모습으로 난을 두 번에 눌러서 칠 수도 있어요. 눌러서 중간에 들었다가 다시 눌러주는 거죠. 두 번 눌러서 2절. 2절이라고 합니다. 넓은 면이 보였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얇게 보였다가 이렇게 넓게 좀 더 난이 생동감이 있어 보이긴 해요. 난이 꺾인 느낌, 이런 건 좀 꺾인 느낌이죠. 붓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게 좀 잘 다듬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3절을 보여드릴게요. 3절은 그럼 눌러주는 부분이 세 군데가 생기겠죠. 잎이 되게 길어야 3절이 생기겠죠. 세 번 눌러주고 두 번 이렇게 휘면은 3절 이번에는 잎을 두 개 쳐볼게요. 두 번째 잎을 겹쳐지게 치셔야 됩니다. 여기가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죠? 봉환이라고 합니다. 봉황의 눈을 나타내죠. 두 번째 선을 치실 때 봉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봉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반대쪽으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봉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. 두 개의 획을 이용해서 봉안을 만들어 주세요. 이번에는 세 번째 획까지 보여드릴게요. 봉안이 만들어졌죠? 여기서 봉안을 지나간 획이 생깁니다. 봉안을 깬다고 해서 파봉안입니다. 난을 하나 쳐주시고 두 번째 난으로 봉안을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 난으로 파봉안을 해주시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봉안을 만들어주시고 파봉안을 해주시는 거예요. 청두, 당두, 서미, 봉안, 파봉안, 3절,
시절 구슬 현안으로 중봉으로 오늘 해본 것만 알아도 그래도 난을 쳐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다음 시간에는 3개의 잎을 오늘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